왔어요. 왜? 내가 뭐라고? 이러다 당신 목숨 잃을 수도 있다고. 이 대본 속 여주인공 완전 나야. 여주가 언어 잘해. 나 법대 나왔잖아. 검사가 영업 비밀이라고 지목한 정보에 대해 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.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나왔다, 나왔다. 근데 여배우가 마약 스캔들에 휘말렸는데 복귀 되겠어요? 안 되지? 나의 여신, 너의 여신, 우주의 여신 오윤서님입니다. 내일부터 오윤서 씨가 우리 사무실에 출근을 한대.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로펌 구성원 되겠습니다. 성원에 꼭 보답할게요. 안녕하세요. 오윤서예요. 까칠한 사람인데? 전화는 받을 수 있습니까? 전화야? 줄이 너무 짧아요. 근데 어때? 한류 여신이랑 일하는 기분이? 막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인가? 구름 위가 아니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랄까? 누가 비선 줄 알고 왔어? 알았으면 나도 이렇게 안 입었지! 날 물러보지 마!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야. 구제불능?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시죠. 네? 3개월 동안 그냥 놀다 가시든가. 그러니까 재벌 3세랑 스캔들도 났었겠죠? 재벌 3세랑 무슨 관계인가 싶어서요. 아니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팩트일 거 아니에요. 예쁘다, 오윤서. 지금까지 오진심 씨를 제 비서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잠깐 있다 떠날 사람. 근데 그 생각을 지금부터 바꿔볼까 합니다. 제대로 일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나 열심히 일할게요. 뭐 그러시든지. 이거 열두, 이거 열두.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. 어? 권정록이다! 말짱한 정신으로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! 어? 지금 절 패대기 치신 거예요? 권정록한테 복수하고 지옥 가겠습니다!